특별히 이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 맞이한 이 성탄절 어떤 면에서는 정말 의미가 있어요. 그것은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서 성탄절을 정말 맞이하면서 과연 내 마음 가운데 이 성탄에 감격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성탄절을 맞이하면 우리가 서로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이 크리스마스는 바로 예수님과의 만남이란 뜻이죠.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나 주시기 위해서 인간으로 태어나신 날이 성탄절입니다. 그래서 인류에게 있어서는 가장 큰 기쁨의 날이 돼요. 왜? 살 길이 열렸으니까. 죄인된 인간이 구원을 받고 정말 죄사함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그 길이 열려졌기 때문에 정말 메리 크리스마스거든요. 그런데 점점 사람들이 이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이 말을 사용하지 않고 해피 홀리데이라는 말을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성탄절에도 예수님이 빠진 그냥 휴일로 지내자는 거죠. 예수님이 빠진 성탄절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항상 메리 크리스마스를 외쳐야 되는 것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예수님께서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 만나세요. 메리 크리스마스. 즐거운 성탄절 되세요. 이렇게 인사를 해야 돼요. 우리 옆 사람들에게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큰 소리로 세상을 향해서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외쳐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성탄의 감격이 있습니까? 헬로. 성탄의 감격이 있어요? 예. 성탄의 감격은 구원의 감격, 복음의 감격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바로 죄인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그 주님을 만나서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는데 감격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탄의 감격이 우리 심령 속에 충만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은 구세주 예수 탄생을 명확하게 그 과정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내용입니다. 육신적으로는 바로 예수님의 족보는 요셉을 통해서 태어난 것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신비한 방법으로 이 땅에 태어나셨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셨을 때 하늘로부터 하나님께서 바로 주님의 이름을 주셨습니다. 두 이름을 주셨는데 하나는 예수, 하나는 임마누엘입니다. 이 예수는 바로 21절 말씀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하는 뜻입니다. 또 임마누엘은 바로 23절에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그래서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죄악에 빠진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임마누엘 이 놀라운 이름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이 땅에 태어나신 날이 성탄절입니다. 그래서 성탄절이 되어지면 예수 믿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이 마음의 이 즐거움 이 표현이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기뻐하며 찬양하며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올려드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성탄절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이 감사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 우리 심령 속에는 그 어떤 사람보다도 예수를 모신 우리의 심령에는 이 성탄의 감격이 넘쳐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말 우리가 어느 순간부터 이 성탄의 감격이 점점 식어지지는 않았는지, 또 어떤 사람은 이 성탄의 이 기쁨이 언제부터 이렇게 그런 감격이 없어지기 시작하지는 않았는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 성탄의 감격을 상실하기 쉬운 시대에 사실 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는 이 세대를 보면 첫째는 마음에 여유가 없는 시대입니다. 이 다니엘서 12장 4절을 보면 이렇게 예언되어 있어요.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모든 것이 빠른 시대가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이 IT 산업이 발달한 4차 혁명 시대를 맞이하면서 이 초고속, 이 초연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전 세계가 그냥 이 스마트폰 하나로 다 모든 정보가 공유되어지고 모든 뉴스, 모든 소식들을 다 접하며 살고 있습니다. 5G 시대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빠른 시대, 너무 빨리 세상이 급변화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편리한 것도 있지만 사람들의 마음에 여유가 없는 거예요. 자, 요즘 팬데믹으로 인해서 모두가 다 이 온라인으로 통하고 있습니다. 예배도 이렇게 온라인으로 드리고 있죠. 또 생활하는 것도 뭐 제품을 구입한다든지 또 그 밖에 뭐 뱅킹 시스템까지 모든 것들이 요즘은 이 온라인을 사용하고 있잖아요. 이러면서 사람들은 더 바빠진 것 같아요. 이렇게 바쁜 그런 환경 속에서 주님의 성탄절을 맞이한 이 성탄절에 정말 내 마음속에 주님을 기뻐하면서, 주님의 성탄을 기뻐하면서 참 이 마음에 감격이 있는가? 어떤 면에서 보면 너무 바빠서 성탄절 예배도 제대로 잘 드리지 못하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만큼 마음의 여유가 점점 없어지는 거죠.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재미난 사건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12살 되셨을 때 이 마리아와 요셉이 이제 어린 예수를 데리고 예루살렘의 절기를 지키러 갔어요. 그 절기를 잘 보내고 이제 돌아가는 길에 하룻길을 지나도록 지나서 보니까 예수님을 잊어버린 거예요. 예. 그래서 부랴부랴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서 3일 만에 예수님을 찾았다고 그랬습니다. 아니 무슨 짓을 하다가, 아니 무슨 일을 하다가 아니 하룻길을 지나도록 예수님이 옆에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냐 말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는 내용이에요. 사실은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항상 주님과 함께 지내고 있다고 생각하지만은 과연 이 성탄절을 맞이해서 이 성탄의 주인공은 예수님인데 메리 크리스마스가 되지 못하고 해피 할라데이로 그냥 세상 사람들과 같이 예수님을 잊어버린 그러한 성탄절을 보내게 된다면 그것은 의미 없는 성탄절이 된다는 거죠. 마음에 너무나 여유가 없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를 잊어버리는데 정말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바로 주님의 그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마음의 상처가 많은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 시대는 쉽게 상처를 주고받아요. 그래서 너무 사람들이 상처를 쉽게 받으면서 좌절하고 실망하고 낙심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정말 이 상처로 인해서 비관하고 힘든 그러한 시간들을 보내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가정에서 행복해야 될 부부가 서로 상처를 주고받고 이 가정이 행복하지 못하는 거예요. 또 직장 생활이 참 기뻐야 되는데 직장에서도 받는 이 그 상처로 인해서 참 힘든 시간을 보낸 사람들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교회에서조차도 상처를 받고 신앙생활하기 어려운 그런 시간들을 보내는 분들도 계세요. 자, 이렇게 상처를 받은 사람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마음이 아픈데 뭐 기쁘겠냐고요. 내가 지금 상처를 받고 정말 힘든 시간을 보내는데 과연 이 성탄절에 정말 내 마음이 기뻐서 성탄절을 보낼 수 있겠냐고요. 그러니까 정말 사소한 일에도 쉽게 상처를 받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면서 참 이 성탄절에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해야 되는 우리들이지만은 어떤 경우에는 이러한 상처들 인해서 성탄의 감격을 잃어버리고 그렇게 지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즘 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정말 여러 가지 불편한 가운데 우리가 생활하고 있습니다. 참 이렇게 두려움과 또 위험한 이런 환경 속에서 성탄절을 맞이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은 과연 이런 상황 속에서 성탄에 감격이 있는 이런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여러분, 아무리 코로나 팬데믹 힘들고 어려운 환경이라 하더라도 성탄의 감격만큼은 넘쳐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래요? 복음의 감격, 이 구원의 감격만큼은 잊어버릴 수 없고 놓쳐버릴 수 없는 거예요. 어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성탄의 감격은 더 충만해져야 되고 더 넘쳐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성탄 주일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심령에 이 성탄의 감격이 식어져 있다면 이것은 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다면은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성탄의 감격을 회복하고 그리고 성탄절을 맞이해서 잃어버렸던 이 성탄의 감격이 더 회복되어 충만한 그런 은혜 충만한 신앙생활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배를 드리시고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그 심령 속에 다시 한번 이 성탄의 감격이 회복되어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성탄절을 보낼 수 있기를, 그리고 평생 여러분 심령에 이 성탄의 감격이 넘쳐나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탄의 감격을 회복하려면 첫째, 성탄절의 위로의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여러분 이 18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랬습니다. 이 요셉은 마리아하고 정혼했어요. 그러나 아직 결혼해서 동거하고 살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그냥 정혼만 했어요. 그런데 요셉에게 들려온 소식은 아니 마리아가 임신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요셉에게 있어서는 충격이었죠. 아니 어떻게 마리아가 나하고 동거하지도 않았는데 아이를 가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요셉에게 있어서는 큰 상처였을 것입니다. 그 마음 가운데 얼마나 이 소식을 접하고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접하고 그것이 괴로웠던지 19절 말씀을 보면은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해요.
요셉은 신앙이 좋은 사람이었거든요. 그 신실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마음 가운데 이 불편함을, 정말 이 고통스러운 이 고민거리를 이제 그냥 조용히 끝내야 되겠다, 이렇게 결단을 하게 됩니다. 그러는 가운데 20절에 이제 하나님께서 만나주시는 거예요. 주의 사자를 통해서 현몽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이렇게 정말 힘들고 어려운 시간, 상처받고 정말 힘든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이 요셉에게 마리아가 아이를 갖게 된 것은 바로 성령으로 된 것이다, 모든 것이 다 회복되어지는 이 놀라운 은혜의 시간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위로의 하나님을 만나면 상처가 치료될 수 있어요. 정말 나의 고민스러운 문제들, 내가 고통스러운 그런 안타까운 문제도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에 해결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정말 위로 받아야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34편 18절에 보면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 도다. 상처받은 사람들, 상한 심령을 우리 하나님은 위로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66편 13절에 보면 어미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지,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니. 사도 바울은 이 위로의 하나님을 알았어요. 그의 사역의 현장에는 너무 많은 환난과 시험이 있었습니다. 사실 바울은 정말 많은 상처를 받았죠. 왜냐하면 그렇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목숨 걸고 주의를 함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을 비난한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요. 언제부터 네가 사도냐? 나사렛 이단의 괴수 아니냐? 연병을 가진 자다. 별 악담을 하면서 그렇게 사도 바울을 괴롭혔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상처를 받고 어떻게 사역을 할 수 있었겠어요? 그런데 그는 고린도후서 1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오, 자비의 아버지시오,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은 위로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5절에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의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 도다. 그러니까 환난과 시험을 당해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위로가 있으면 회복될 수 있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그 위로가 더 큽니다. 그러니까 환난보다 그 더 큰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그 환난 중에도 헌신하며 주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죠.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 환난당한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성탄절에 위로의 하나님을 만나셔서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욥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계획된 가운데 자기 인생에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환난당한 게 아니에요. 그냥 한순간에 다 잃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환난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전혀 생각지 않는 어느 날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닥쳐온 거예요. 하루아침에 그 많던 재산을 다 잃어버리게 되었고 열 자식을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이 욥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안 아픈 데가 없어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자기를 위로해 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자기를 위로해 준다고 위문 왔던 그 친구들마저 변론하면서 더 큰 상처를 주는 겁니다.
아니 심지어는 자기 옆에 가장 자기를 정말 위로해 줘야 될 아내마저도 자기에게 너무 심하게 상처를 주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욥은 욥께서 42장 5절을 보면 그 위로의 하나님을 만납니다.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아, 주님을 만나고 다 회복됐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로의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그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다 회복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미니.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되미니.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나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 주시고 위로해 주시면 모든 것이 다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요셉은 정말 자기가 가진 이 상처를 자기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었죠. 그러나 바로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이 요셉을 회복시켜 주셨을 때 그 요셉은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 정말 크고 작은 그런 상처들을 받으며 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님들이 계실 거예요. 또 우리 선교지에 우리 선교사님들 역시 마찬가지죠. 위로의 하나님을 만나는 성탄절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성탄절에 예수님을 묵상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20절 말씀 보시면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로되, 이 일을 생각할 때에는 무엇을 생각할 때죠? 가만히 끊고자 하여. 그러니까 요셉은 아무리 생각해봐도 안 되겠는 거예요. 도무지 마리아를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마리아의 임신을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아니 마리아가 정말 정숙한 여자고 그 신앙이 참 좋은 여자인 줄 알았는데 아니 어떻게 처녀가 임신을 할 수 있단 말이니,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요셉에게 있어서는 도무지 이 문제는 자기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이 요셉이 마리아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만 가졌다면은 가만히 끊고자 하는 이런 생각은 가질 수 없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마리아의 이 임신을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은 곧 이 불륜을 통해서 이 마리아가 아이를 갖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런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되어지면 화가 나서 견딜 수 없는 겁니다. 예? 당시에 정말 그 사회법으로 이 유대인들의 사회법으로 본다면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마리아의 처지가 그런 상황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은 어떻게 가만히 끊을 수 있습니까? 그걸 어떻게 그냥 둘 수가 있냐고요. 그런데 바로 이 요셉은 주님의 말씀을 묵상한 거죠. 그러니까 그 마음에 갈등이 생겨지지 않을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가만히 끊고자 하는 생각을 가질 때 바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여기서 아주 귀한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게 뭐냐면 여러분 우리는 상처를 쉽게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상처를 받았을 때 상처를 묵상하지 말고 주님을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상처를 묵상하면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상처를 묵상하면은 잘못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상처를 묵상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면 주님께서 나의 마음을 다시 성찰하게 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럴 때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누가 성탄절에
주님을 만나는 이런 영광을 얻게 되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누가 보면 2장에 보면 이 시몬과 안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시몬이라는 사람은 누가 보면 2장 26절에 보면 저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몬이 얼마나 메시아 그리스도를 정말 사모하면서 기다렸으면은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이런 성령의 음성을 들었겠냐고요. 이거 참 놀랍지 않습니까? 얼마나 사모했으면, 예? 얼마나 학수고대하면서 그 메시아 그리스도를 기다렸으면 이런 응답을 받았겠냐고요. 결국 시몬은 아기 예수님 만났잖아요. 자, 안나 선지자는 어떻습니까? 과부가 된 지 84년 동안 성전을 떠나지 않고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바로 주님을 기다렸다는 거예요. 메시아를 기다렸다는 거예요. 결국 아기 예수님을 만나지 않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참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을 하며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시몬과 안나는 집중한 거예요. 정말 그 메시아를 대망하면서 그렇게 사모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이런 은혜를 받았습니다. 자, 반면에 베들레헴 여관 주인 한번 보십시오. 마리아가 만삭이 됐어요. 근데 그때 호정령이 떨어져가지고 요셉이 마리아를 데리고 베들레헴에 가게 됩니다. 거기 뭐 가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간 것이 아니고 호정령 때문에 사실 갔는데 그때 이제 마리아가 이 해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급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관을 찾은 거죠. 이 여관집에 가서 여기 빈방 있습니까? 빈방 없습니까? 지금 제 아내가 아이를 낳아야 돼요. 막 급합니다. 그런데 전부 뭐 방이 다 채워졌다는 거예요. 예? 진짜 채워져서 그런 건지 이 사람들이 너무 가난하게 보여가지고 방을 안 준 건지 어쨌든지 간에 그렇게 정말 에머전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방을 안 내줘요. 참 안타깝잖아요. 그 여관집 주인이 만일 그 마리아가 해산하도록 도와줬다면 역사적으로 본다면요, 아니 그 집에 메시아 그리스도가 태어나는 그런 영광스러운 은혜를 받지 않았겠어요? 예. 그 성지순례 가면은 여기 이 베들레헴 여관집 여기서 예수님 낳습니다. 그러고 가이드가 아마 그 집을 뭐 번질나게 그냥 뭐 소개하고 난리가 났을 거예요. 그 여관집 주인은 뭐 그런 것도 몰랐겠지만 어쨌든지 간에 너무 분주한 가운데 그 귀한 축복의 기회를 놓치게 된 거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요셉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요셉도 하나님께서 이 가정에 부어주시고자 하는 이 은혜를 만일 이 요셉이 이 부정적인 그 상처를 묵상하면서 그냥 마리아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만 가지고 있었다면은 그런 축복을 놓쳤을 거예요. 그런데 이 요셉이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할 때 그 모든 것들이 정말 회복되어질 수 있었던 것처럼 이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 특별히 지금 이 시대에 더욱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셔야 돼요.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으면 내 마음이 자꾸 공허해집니다. 그리고 세상 것들이 자꾸 내 마음에 밀려와요. 그러면서
주님을 섬길 여유가 생겨지질 않는 거예요. 그리고 잘못된 그런 결정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새벽에 이 바이블 타임을 묵상하는 가운데, 야, 오늘 성탄주일하고 너무 말씀이 잘 짝이 맞는 그런 내용이라서 너무 기뻤습니다. 이 요한계시록 19장 20장이잖아요. 그 요한계시록 19장은 바로 우리 예수님의 재림, 예수님께서 백마를 타시고 재림하시는 모습,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바로 악의 세력을 다 멸하시는데 이 사탄마귀를 유황불못에 던지는 장면이잖아요. 그리고 20장은 이제 사탄마귀를 무적행에다 가두고 이제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대로 우리 예수님은 재림하십니다. 성탄절은 바로 초림 예수,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예수님이 그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날이 성탄절이요. 이제 저와 여러분은 다시 오실 그 예수님에 대해서 약속되어진 그 예언의 말씀을 이 시몬과 안나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재림을 학수고대하고 사모하다가 재림하시는 주님을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잖아요. 그러면은 참 크고 작은 그런 문제들, 상처들이 다 해결되어집니다. 예, 특별히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 3월 16일부터 지금까지 매일같이 1,000번째 새벽 기도회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성도님은 그래요. 목사님, 정말 이렇게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 와, 이 1,000번째 새벽 기도 없었으면 어떻게 할 뻔 했는지, 그래도 매일마다, 새벽마다 온라인으로라도 예배를 항상 드릴 수 있고, 그리고 말씀을 늘 묵상할 수 있는 이런 기회가 돼서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바이블 타임을 묵상하면서 어떻습니까? 한 구절 말씀을 찾기 위해서 그 말씀을 샅샅이 묵상을 하게 되잖아요. 그 한 구절 말씀이 내게 마음에 와닿는 그 한 구절 말씀이 내 마음을 때리고 내 마음에 그 말씀이 임하게 되어지면 내 심령에 다 복잡해지고 힘들고 어려웠던 것들이 다 사라지고 주의 평강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한 시간 이상 부르짖고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내 마음에 그렇게 복잡하게 상처로 와뒀던 것들도 다 해결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절에 예수님을 묵상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 정말 크고 작은 상처들을 받고 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님들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묵상하시면서 정말 그 주님의 그 크신 은혜를 경험하고 다 모든 것이 회복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성탄절에 위로해야 할 사람을 찾아 위로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24절 말씀 보시면 요셉이 잠을 깨어 일어나서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치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 여러분, 요셉은 그 마음에 심한 상처를 받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아니, 자기와 정혼한 이 마리아가 아이를 가졌다니 도무지 이 마음이 해결되지 않는 이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위로의 하나님을 만났고 그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그 은혜로 이 마리아가 아이를 갖게 된 것은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그 말씀에 아주 확실하게 회복이 된 거죠. 그리고 마리아를 찾아간 겁니다. 마리아를 데리러 갔을 때 마리아가 어떻겠어요? 마리아 역시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겠습니까?
아니 정말 하나님께서 자신을 쓰시겠다고 그렇게 작정하셔서 자기를 선택해 주셨는데, 문제는 이 처녀가 어쨌든 간에 점점 배가 불러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 속에 정말 유대법에 의하면 이 돌이 날라올 수도 있고, 아니 어떻게 아직 결혼도 하기 전에 저런 일이 생겨졌으면 또 오해도 할 수도 있고, 뭐 무엇보다도 아마 마리아에게 있어서 제일 힘든 거는 요셉이었을 거예요. 아 이거라서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 너무 힘들 거예요. 아 그런데 요셉이 찾아온 거예요. 그 요셉이 찾아와서 요셉이 이렇게 위로하면서 간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마태복음 1장 20절에 보면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그러니까 이 간증을 하지 않았겠어요? 내가 사실은 당신 정말 의심했고, 사실은 가만히 이제 우리 그냥 헤어질 것을 말하려고 사실 생각을 했었다. 그런데 아 이렇게 주님께서 꿈에 말씀을 해주셨다. 그랬을 때 마리아가 또 어떤 간증을 했겠습니까? 누가 보면 1장 35절에 보면 자기에게도 성령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말씀했거든요. 아니 제가 사내를 알지 못한다, 어떻게 아이를 가질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셔서 제가 아이를 갖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7장 14절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이렇게 예언된 이 말씀이 그대로 자기에게 이루어졌다고 하는 이 사실은 둘이 손을 잡고 밤새도록 간증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거네요 했을 때 이 마리아도 다 회복이 되었어요. 그 요셉을 통해서 위로를 받고 정말 이 마리아는 이것은 분명하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았겠냐 이거예요. 중요한 것이 뭡니까? 위로해야 할 사람을 찾아서 위로하는 날이 성탄절이에요. 여러분 바로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를 인생들을 위로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한 일이 뭡니까? 소외된 자, 병든 자, 상처받은 자 이런 모든 사람들을 주님은 만나면 다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다 위로해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바로 우리는 때로 예수를 잘 믿는 가운데서도 욕심의 질병이 찾아올 때 있습니다. 사업이 어려울 때 있습니다. 가정이 어려울 때가 있어요. 정말 나는 나름대로 하나님 잘 믿어보려고 그랬는데 나의 삶 가운데 너무 힘든 그런 일들이 생겨질 때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주 안에서는 버릴 것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병들었다가 고침 받은 사람이 병든 사람을 위로할 때 더 큰 위로가 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성도님, 아, 저도 암병에 걸렸었잖아요. 힘내세요. 저도 사업 실패해봤잖아요. 힘내세요. 저도 제 자녀가 너무 속을 썩이고 힘든 그런 시간이 있었잖아요. 힘내세요. 저에게도 정말 가정에 어려운 그런 시간들이 있었잖아요. 힘내세요. 그러면서 자기에게 그 아픈 과거를 이야기하면서 자기의 연약한 것을 솔직하게 다 드러내놓고 그 어려움에 있는 사람의 손을 잡아줬을 때 그 사람들이 다 위로받지 않냐고요. 사도 바울도 자신이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그는 그 위로의 하나님을 만나서 자신이 해야 될 그 역할이 뭐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그렇게 알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4절에 보면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데 사람들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위로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유명한 작곡가 이 헨델의 간증입니다. 이 헨델은 정말 자기가 작곡한 그 음악을 연주하기 위해서 공연장을 준비해 놓고 그리고 연주를 한창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충격적인 소식을 듣습니다. 그것은 깡패들이 와가지고 그 공연장을 아수라장을 만드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생겨진 이럴 수가 있는가. 공연을 할 수 없게 된 거예요. 그런데 더 충격이 뭐냐면 바로 자기를 시기 질투했던 그 사람들에 의해서 그런 일이 생겨졌다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얼마나 큰 상처가 됐는지 그냥 드러눕게 되었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답니다. 그리고 사람들도 만나고 싶지도 않. 그렇게 지내는 가운데 어느 날 어느 무명의 시인이 그에게 편지를 보냈는데 그것이 그에게는 큰 격려가 되었다는 거죠. 그리스도는 사람들로부터 버림받았으나 하나님이 부활시켜 만왕의 왕이 되게 하셨도다. 힘내십시오. 이런 위로의 편지를, 격려의 편지를 헨델이 받게 됐대. 그때 주님을 생각하게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예수를 믿으면서도 너무 심한 충격을 받게 되어지면 그냥 주님을 생각해야 되는데 그 상처 속에서 잠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냥 좌절하고 낙심하고 지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지. 그때 이 위로의 편지가 바로 이 헨델로 하여금 주님을 생각하면서 23일 금식 기도를 하게 됩니다. 24일째 되는 날 하늘 문이 열리면서 형용할 수 없는 하늘의 위로가 그의 심장에 흘러넘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메시아 그리스도를 묵상하는 가운데 곡을 쓰기 시작했는데 그것이 그 유명한 헨델의 메시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헨델의 메시아 41번 중에 할렐루야는 정말 놀라운 영감 있는, 정말 그 할렐루야가 연주되어질 때 모든 사람이 그냥 저절로 일어나서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놀라운 감동, 천상에 그 은혜가 임하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상처받고 쓰러진 이 헨델을 누가 일으켜 주었습니까? 바로 그 작은 그 위로의 말 한마디, 그 사랑의 편지가 결국 이 헨델로 하여금 정말 회복해 하는 그런 위로를 주었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이 성탄절에 다시 한번 우리 주변을 살펴보면서 행여라도 나 때문에, 아니면 정말 이 모양 저 모양 이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 참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그런 이웃들이 있다면 우리는 그들을 찾아서 위로해 주고 나의 작은 이 위로 또 이 행복 나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위로함으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라도 우리 부부 사이에 정말 위로 받아야 될 그러한 내 아내와 내 남편이 있다면, 바로 우리 자녀들과 우리 부모님이 있다면, 우리 형제들이 있다면, 그리고 우리 교회 내에 우리 교우들이 있다면, 또 직장에서 또 우리 주변 이웃 가운데 나의 이 위로의 한마디, 내가 정말 전해야 될 이 위로의 그런 사랑의 손길이 필요하다면 지체하지 아니하고 오늘 이제부터 바로 위로자로
그렇게 쓰임 받으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위로자로 우리 가정이 회복되고 또 우리 공동체가 회복되고 그리고 정말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위로로 충만하게 되었을 때 바로 그 마음 가운데 기쁨이 넘쳐날 거예요. 여러분, 이 요셉은 회복되어서 마리아를 위로하고 마리아도 회복되었습니다. 이 둘이 정말 하나님께서 그 위대한 이 메시아의 탄생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 맞이한 성탄절입니다. 이 성탄절에 다시 한번 우리는 위로의 하나님을 만나시고 우리 위로의 주님을 묵상하면서 우리 주변에 위로할 사람을 찾아서 위로하며 이 성탄절이 정말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올려드려지는 성탄의 감격이 넘치는 성탄절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